perfect summer is over in a flash and you're on your way. Somebody near is hoping for tonight, it's not too late. My mind says yes, you've been here for quite some time.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신화가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메트로패스 메트로패스를 사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넘어가요. 호텔 뭔가 한국보다 여기가 더 날씨가 따뜻해요. 나 진짜 더운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 큰일이야. 지금 햇빛이 너무 예뻐. 내가 어제 일이 거의 11시 넘어서 12시쯤 끝났나? 늦게 끝났어. 그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난 진짜 초스피드로 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2시간 넘게 걸리더라. 가능해요. 도쿄타워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바라클라바까지. 나 진짜 오래간만에 간다, 그러면. 그때 갔을 때가 5년 더 됐다. 도쿄타워가 5년 더 됐다. 이제 라면 먹으러 갑니다. 이치랑 갈 거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 아니야, 언니? 언니 난 처음이야. 그랬지? 너무 기대되잖아. 이게 아니야?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 너무 맛있어. 저희는 밥도 시켰어요. 언니, 소개팅 남이 이거 입고 오면 소개팅 가능?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딸기랑 그다음 바닐라 이렇게. 언니 무슨 아이스크림? 딸기에 딸기? 아니요, 딸기에 바닐라? 딸기에 바닐라. 이거 이거? 예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닐라 맛이야. 궁금한 맛이야. 그 있잖아,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다 먹고 앞에 아이스크림 퍼먹으라고 주는 거 있지. 그거랑 똑같아. 뭐라고요? 편의점을 가야지. 아니, 누가 그렇게 하고 편의점을 가요? 눈이 잘 안 떠지거든요, 지금. 거의 길에서 졸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일단 중요한 게 발바닥이 겁나게 아파요. 오늘 많이 걸어다녀가지고 엄청 발바닥이 아파. 그래도 나름 살 거 다 사고 구경할 거 구경 다 했잖아, 그치? 언니 지금 눈 완전 팬더곰이야. 언니랑 나랑 지금 완전 쾌냐고. 오전 8시 40분 비행기를 타가지고 완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거든요. 나 근데 배는 하나도 안 고프거든, 솔직히? 진짜 나 그 아까 먹은 크레페 그거 이후로 느끼해가지고 진짜 뭐가 먹기 싫었는데요. 이게 잔뜩 사긴 했거든요. 명란 주먹밥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저희가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뻐요. 지금 완전 공주. 여기 이 호텔방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거의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거의 구한 거여가지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언니가 진짜 힘들게 계속 보다가 취소 자리가 하나가 난 거예요. 갑자기 잽싸게 물어가지고 이 공주방에 하나 자리 남는데 들어오게 된 거죠. 짜라자자짠. 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카페트 바닥 여기 한번 봐봐요, 카페트. 미쳤죠? 요것도 예쁘고 여기 전체가 다 예뻐. 이거 무슨 일이야? 공주방이잖아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요.
원래는 우리 집에 오면 바로 쉬려 했잖아. 피곤해서 진짜 택시 안에서 엄청 졸았거든요. 장을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거야. 그리고 이 온도, 이 조명. 뒤에 있는 봉투가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봉투요? 네. 이게 뭐야? 제 선물이에요? 또요? 뭐야? 진심? 아니 무슨 선물 요정이에요? 너무 귀여워. 이거 하트가 너무 귀여운데? 미쳤죠? 그로미. 이거는 아동복 브랜드예요. 네,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아동복 아니고 주니어 라인이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다. 미쳤죠? 너무 와우트로. 고마워요. 미쳐버렸죠? 감사합니다. 짜잔! 드디어 우리가 조식을 시켰습니다. 여기 조식이 진짜 예쁘대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침에 조식을 룸서비스로 시켰는데 8시에 왔는데 저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팅을 해주시고 가고 저희는 또 잠을 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식어 있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스크럼블 에그 같은 거 시켰는데 살짝 죽 같은 게 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익숙해 보이는 거 교감. 차가워. 과연. 이상해. 아 근데 그게 뭔가 버터가 너무 들어간 것 같아. 여기 느끼해.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오늘 OOTD 살짝 보여드리자면 일본 갬성을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본 룩으로 살짝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어디 간다 했지? 노면 전차. 도쿄에 한 군데 남아있거든요. 한 라인만 남아있어. 거기를 오늘 갈 네. 겁니다. 거기 사진 찍기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강추해서 거기를 갈 겁니다. 가보자고! 아직도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일부러 얘네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원래 도쿄에 노면 전철이 트램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구간만 딱 한 구간만 남았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전철이 들어오는 걸 전철을 타진 않을 거예요 오늘. 타진 못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는 율무가 추천해준 레트로 카페 거기를 갈 거예요. 네, 이케부쿠로에 있는 레트로 카페에 갈 건데요. 맞아. 너무 여기서 가까워서 너무 좋고. 택시 타 가나요? 택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율리 컨디션 위해서. 언니, 보고 있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교차로 감성에 빠져버렸어. 교차로 감성. 근데 지금 해가 좀 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쁜 거 뭔지 알죠? 오. 살짝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디저트 먹으러 하나 둘 셋 가. 뿅 대고.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보자고. 하나 둘 셋 뿅. 저기가 율무가 추천해줬던 곳인데 여기 안에 지금 거의 빵이 없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게 테이블이 치워져 있어.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다 정리되어 있다.
저희가 계속 그 가게에서 엄청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사진 찍으려고. 맞아,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셀카 찍고 있고 그랬는데 거기 안에 직원분이 우리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봐.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다른 지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위치를 알려주신 거예요. 엄청 친절하게. 지금 거기 되게 가까우신지요. 그래서 왔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딸기 올라온 거 먹으려고 그거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매운서 안 돼. 저희는 밥도 먹으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랑 음료 두 개만 시켰어요. 이제 밥을 먹어요. 제가 언니한테 엄청 추천했거든요. 제가 일본 왔을 때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언니 데려가고 싶어서. 몇 년 만에 돈칭칸 언니 너무 맛있다. 마스크를 언니 건 아니지? 내 것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아무것도 못 찍었고요. 어쨌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밥을 먹을까? 네. 지금 배가 겁나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편의점으로 넘어가가지고 숙소에서 먹을 만한 거를 사서 이제 호텔로 넘어갈 거예요. 어제 먹은 푸딩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맞아. 푸딩이 엄청 진했어요. 카스테라 푸딩 같은 느낌. 그거를 사고 또 하이츄? 하이츄에 빠지셨어요? 저 편의점에서 살게 뭐였지? 아, 언니가 매운 거 먹고 싶어 했잖아. 그거 사면 되겠다. 맞아, 맞아. 저희 가방에 소화제도 챙겨 다니거든요. 많이 먹으려고. 기상으로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밀어 넣으려고. 소화제도. 저희 둘 다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먹질 못해요. 크림 브릴라 아닌가? 크림 브릴라. 이거 조금 이게 더 고급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로. 저희 어제 음주가무를 즐기고 새벽까지 언니랑 놀다가 엄청 늦게 잤거든요. 진짜 밤을 샜어요. 거의 1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음식으로 아침 겸 음식을 때우고 오늘은 두둥 공주 카페에 갑니다. 메이드 카페. 아키하바라에 있는 공주 그 메이드 카페인데 엄청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런 공주 옷을 챙겨온 거예요. 오늘 메이드 카페 갈 때 입으면 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일단 겉옷을 이렇게 가리고 갈 거고요. 살짝 현타가 옵니다. 아키하바라 짠! 짠! 아키하바라. 언니의 지인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 지인분이 어제 지인분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오늘도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 만났는데요? 다 만났는데요? 여기가 그거예요. 언니 프랜차이즈래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도 하고 손님들아 제대로 유튜브 보고 네. 맛있어져라 주문 부탁드려요. 제발 그러지 마요. 오이시크 나래 오이시크 나를 부에 부에 뀨욱 힘들어하네.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게 있어. 나 좀 기대했거든. 그래서 되게 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 아직 멀었네. 텐션이 아 멀었네. 그 말투의 그 텐션 자체가 달라. 완전 다르죠. 짜잔.
소유가 나왔습니다. 맛있어지라는 주문 아까 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뭐해 뀨 뭐해 뭐해 뀨. 소리가 무슨 일이에요? 아주 든든하게 유무선한테 여기 알려줘서. 야끼니쿠가 원래 가격대가 좀 있는데 여기는 가격대도 좀 괜찮으면서 맛도 맛있고 그 곡창 같은 게 맛있었어. 진짜 호르몬이 호르몬? 미쳤어. 양념으로 된 거 따지면은 세 명이서 4,000엔분 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4만원대로 먹은 거니까. 술도 먹었고 우리 침묵의 야끼니쿠. 오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침묵의 야끼니쿠. 침묵의 야끼니쿠? 지금은 새벽 5시. 저희는 일본의 밤문화를 즐기고 흔들어 짓기다가 일본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돈키호테가 있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후루룩 구경하고 한번 가자. 메가 돈키호테. 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이거 원해요? 예쁜 거 말고 이런 거요? 네. 이거요? 퀄리티가 퀄리티가 좋은데 생각보다? 무슨 일이야? 저희는 언니랑 이거저거 구경을 하다가 이거 렌즈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레이 색깔도 사고 싶었는데 그레이가 품절이래.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나 샀습니다. 원데이로.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목이 잠겼어. 어제 너무 열심히 놀았나봐 언니. 우리 아침에 세수랑 이거 물 샤워만 후딱 한 다음에 바로 택시 잡고 가는데 스펙타클하다 마지막까지. 늦을까봐 지금 좀 조마조마한데요? 뿅.